잘 그리지도 못하면서도 얘기하는가요? 어, 그거 아, 최근 선정은 안 했는데 예, 예. 거기서 뭐 나올 얘기가 많으니까 예. 거기서는 아드님 얘기를 아니 그게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 만나면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어... 재밌었다고 저도 그거 쓰면서 재밌었던 게 아 이걸 쓰다 보니까 아,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 뭔가 소설의 전개처럼 막 쓸모없는 저 만화책 저도 있는데 그렇게 저도 저게 잘... 저 책이 그 에세이의 출발이었죠. 네. 저거 했다가 그거를 어. 그 출판사에서 책으로 만들자고 했었나요? 아니면 그렇죠. 예. 아 이걸 먼저 하고 전시 제가, 때 이게 제가 혼자 나왔었고. 페이스북에 하나씩 올리다가 재밌어서 이제 저 혼자 책을 만들었어요. 독립 출판을 만들었고 맞아요. 그런 다른 곳에 이제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글과 이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이걸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됐는지 판사에서 한번 써보자고 그래서 여기 있던 만화가 그대로 들어간 것도 있고 고쳐서 새로 그리기도 하고 우리 시작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인사부터 하고 이거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프닝 전에 이 얘기는 내가 가끔 넣기도 어. 하잖아 공공님이 알아서 편집하시겠지 편집의 다리 와 멋있어 멋있어 안녕하세요. 리얼 본격 박장대소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림책 만드는 작가와 편집기획자가 그림책 소개를 빙자한 수다 떨기를 하는 방송입니다. 월 2회 업로드를 목표로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장점이기도 하지요. 작수사는 페이스북이나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고 처음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제가 그림책을 판 적이 있었는데 많이 남았거든요. 아. 좋아요와 댓글은 작수사의 힘입니다. 와, 안녕. 아. 많이 달아주세요. 어, 오늘은 왠지 남자 목소리가 들리죠? 여기가 남자가 없었던 그 생남자 이후로 남자 출입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남자다! 라기엔. 오, 라기엔은 뭐야? 김아줌마? 점점점. 그림책계 김반장 김중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작가님을 소개하는 이라고 우리 다람쥐가 결석한 걸 얘기를 안 했네. 맞다. 애교 덩어리 다람쥐님이 어머님이 갑자기 어깨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으시는 통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 많은 위로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김중석 선생님을 모시고 책 외의 얘기도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거의 다 책 외의 얘기. 그가 왜 김반장으로 불리게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캐게 될 텐데 일단 그래도 작가님이시니까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작수사의 엄청난 특징 면전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사는 안 해요? 안녕하세요. 막말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은공입니다. 알았어 해야 되는구나. 알았어. 네. 김공공입니다. 끝날 때 하자. 우리 그래. 끝날 때 하자. 너무 유명해서. 자. 면전 소개 빨리 해. 네. 면전 소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겠다고 왜 했을까? 약간 후회는 했지만 그래도 김중석 선생님의 데뷔를 본 데뷔 맞나? 데뷔라고 해야죠. 네. 데뷔를 본 사람으로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하는 마음으로 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네. 주제는 공공님께서 그림책 동네 김반장 김중석 그는 누구인가? 그 있잖아요. 그 원래 홍반장 원래 네. 앞에 붙는 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그게 원래 앞에 붙어있던 제목이더라고. 어지럽혀가지고. 자 이제 소개 끝났어. 좋다 좋다. 네,
온라인 서점에 김중석 선생님 소개를 보면 늘 세 가지로 선생님이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림책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전시 기획자. 세 가지 선생님의 활약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파헤치기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이제 뭐 서점에 나온 소개를 보면 1967년 나이 많다. 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은데. 경북 김천 출생. 아니, 그거 빼면 안 되나? 아, 우리 저희는 숫자로 시작합니다. 뭐 이미 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걸요. 깜짝 놀라셨죠? 다 말할 거예요.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 그게 어디 나오지?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기도 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30대 중후반쯤에 상경을 하셨어요. 대구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시다가 그렇죠. 네, 처자식을 이끌고 상경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30대 중반에 갑자기 활동 장소를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서울에 와서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디자인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네. 디자인 사무실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그전에는 일러스트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초기 작품들을 막 검색해보니까 초기부터 굉장히 메이저 출판사들이랑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메이저 작가들. 선생님 데뷔하신 게 2003, 4년 뭐 이쯤인데 강무홍 작가, 노경실 작가, 뭐 그때 되게 잘 나갔던 작가분들, 뭐 시공 주니어, 웅진, 뭐 작가 정신 이런 출판사들과 일 시작하셔서 그 뒤로도 뭐 이제 동화책 삽학의 아이돌, 뭐 잘 나가는 작가 작품이 나왔다 하면 삽화 김중석 이런 네네 그런. 그 눈부신 뭐 전성기를 한 10여 년 이제 끝났나요? 막말 나옵니다. 막말 다 옛날 얘기죠. 그런 화려한 데뷔를 하시고 화려한 데뷔를 쭉 이어가셨고요. 그리고 또 특히 2005년에 나온 아빠가 보고 싶어라는 책이 보림 창작 그림책 공모전에 2003년에 수상을 하셔서 2005년에 그 책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탄탄대로로 쭉 상경하자마자 고르셨습니다. 그림책 작품은 아쉽게도 또 많이들 기대하셨지만 글그림을 한다는 게 또 이제 녹록지 않은 일이라서 동화책 사파를 가장 많이 하셨고 기획 동화라든지 뭐 다른 글 작가가 쓰신 글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지식정보 책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활약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노경실 선생님 책에 그림을 제일 많이 그리셨죠. 5권이나 되더라고요. 그래 많은가요? 네네. 겹치는 것도 있나 제가 네. 대충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리고 뭐 황선미 작가, 김남중 작가, 뭐 강몽 작가 이런 훌륭한 작가분들 글에 그림 많이 그리셨고 그리고 또 뜻밖의 또 들꽃사전 이런 유감류의 작업도 하셨고 한국사 편지 생각책이라든지 또 훌륭한 편집자와 이런 나들이 갈 때 꼭꼭 약속해. 나 왜 이러지? 네, 저랑도 몇 권 작업을 하셨고요.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한 책은 웨이사이드예요. 생각나세요? 네. 옛날에 제가 출판사 외주 편집자로 일할 때 작업했던 책 되게 재밌게 작업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도 너무 즐겁고 그 동화 내용도 미국 작가 동화인데 루이스 세커라는 작가의 동화인데 그 동화 내용도 너무 재밌고 선생님 그림도 재밌었고 그때 또 디자이너가 창비 디자이너가 지금 스튜디오 마르잔 하시는 김성미 디자이너 네, 그런 분들과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술 잘 먹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별로 술은 안 먹어서 아, 그 책은 요즘도 뭐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웨이사이드 시리즈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밤에 다시 이렇게 막 읽어봤거든요. 네. 나 지금 봐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림도 정말 잘 그리셨어. 제가 원래 좀 그립니다. 네, 우리 중석 선생님이 그림 좀 그립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최근에 2017년에 잘 그리지도 못하면서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세이로 분류. 예, 예, 예술 에세이. 약간 만화 일상툰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선생님의 이야기, 삶의 그 이야기가 담긴 그런 잘 그리지 못하면서 이런 책이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리니까 좋다라는 너무 예쁜 표지와 돈들이 아까 수문곰님이랑 표지에 돈 진짜 많이 들였다 부럽다 아, 작가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책 한번 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화집 같잖아요, 화집. 네. 근데 워낙에 그 안에 담긴 그림이 워낙 좋아서 또. 어 나오니까 좋다 얘기는 안 하신. 아 맞다. 하려고 하고 있었어. 선생님 그림책 작가로서 이제 늘 인터뷰를 보니까 그림책 작가라고 가장 먼저 얘기를 하지만 뭔가 그림책 작가 하면 글 그림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강박이 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꼭 그래야만 그림책 작가인 건 아닌데 글만 쓰는 분도 그림책 작가고 맞아. 네네 서판만 해도 뭐 서판이나 아니면 또 남의 글에 그림만 그래도 그림책 작가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뭔가 번듯한 그림책 작가라면 글 그림을 해야 될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나오니까. 좋다. 2018년에 사계절에서 낸 책으로 자신 있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터뷰에 언급된 걸 보았고요. 책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더 자세히 소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시 기획자. 화려하지. 네. 그리고 그림 강사?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 선생. 그림 선생님. 네. 네. 그쪽으로도 또 탁월한. 그때가 맞나요? 2013년 파주 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네, 맞아요. 옹기종기 그림책 바을. 그때가 전시 기획자 시작이었죠. 네. 네. 그때 저도 봤는데 그 전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그냥 파주 출판 단지에서 뭐 한다 이러면 그냥 뭐 또 그냥 그렇게 저렇게 했나 보다 뭐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갔었는데 정말 저도 작가의 작업실에 초대받은 듯한 9명 작가였나요? 아무튼 그렇죠. 네. 그 작가 한 명 한 명의 그 색깔이 잘 담겨 있어서 저도 재밌었고 그때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고 아마 그렇죠. 선생님도 그 뜨거운 반응을 네, 등에 업고 전시 기획자 전시기획자의 출발이었죠. 네. 그 뒤로 이제 뭐 전국의 도서관 이런 데서 계속 러브콜이 오면서 열심히 일산 서구 주요 어린 도서관 이런 데를 비롯해서 조사 좀 했습니다. 네. 그림책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전시를 기획하는 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가셨고 이 홍대 언저리에서 그림 선생님으로 활약하시기도 하고 일산에서도 하셨죠. 일산도 하고 전국에 많이 다녔죠. 예. 그리고 특히 TV에 얼굴을 자주 비치시게 된 게 그 순천 할머님들과 함께한 그림 선생님 일 덕에 이제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이런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들의 작품집도 나오고 저는 그 책에 선생님 이름이 너무 안 나와 있어서 좀 나 아는 선생님인데 이거 너무 선생님 이름 언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쉬웠는데 아, 뭐 저는 기획자라서 뒤로 빠지려고도 했고 그건 그냥 오프 더 레코드인데 누가 오프 더 레코드래요 다 아는 사실인데 아무튼 그런 다양한 일이 네. 예, 또 이렇게 막 전국구 온갖 뭐 뉴스와 뭐 다큐와 할머니들이 완전히 신문과. 거의 뭐 반 연예인이 됐죠. 네네. 엄청 뭐 저 몰랐는데 외국에서도 전시를 했대요. 네, 외국 이번에 알았네. 미국 전시했었고 볼로냐도 가서 코프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올해는 프랑스 전시 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원래 올 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기해서 후반부로 미뤄놨는데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TMI 예술가가죠. 아. 선생님 와이프님도 그 유명한 스쿨을 찾습니다라는 그림책을 쓰고 그린 작가님이시고요. 나한테 유명해. 삐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냥. 스쿨을 찾습니다. 은근히 나 그 책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동생은 또 그 유명한 소설가 작가 악기들의 도서관 펭귄 뉴스 이런 소설을 쓰신 선생님 재수 씨는 풍선 세 개와 풍선 다섯 개 맛있는 건 맛있어 이런 그림책과 그리고 찐찐궁과 두팡두 이런 동화를 쓰신 작가님 이 집안은 내 김씨가 책 한 권 안 내면 뭔가 사람 구실 못하는 느낌을 그런 집안 가풍을 이어서 이제 선생님 자녀분들도 예술가로 잘할 것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 아우 엄청나게 길었나? 아니에요. 길었다기보다 진짜 TMI까지 엄청나다. 나는 근데 좀 양파껍질 같아가지고 이분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조금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작품 잘 몰랐어요. 잘 에, 몰랐고 에, 맞아요. 그런 분도 많아요. 에.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청주에서 처음 뵀었어요.
초롱이네 도서관이라고. 네네. 그때 처음 인사 받으면서 그림 작가님이시라고 그랬고, 이렇게 일반인들 상대로 그림책 더미를 만들어가는 거에 이제 선생님으로 오셨었고, 그때 되게 웃긴 게 제가 전시 기획자로 갔어요. 근데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이렇게 수더분 하시고 말수가 없으시고 되게 그냥 피식피식 웃기만 하셔서 저분은 어떤 성격의 생각을 가지신 분인가 잘 몰랐다가 기억나세요? 청주 거기 네네. 무슨 공원에 공원에서, 가가지고 예, 맞아요, 맞아요. 야외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천막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야외에 널브러져 있어야 되거든.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일반 분들이 책 그림을 그린 그걸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무슨 컨셉을 가질 것인가 논의를 하던 중에 오 김중숙 선생님이 너무 정리를 잘하시고 너무 반짝반짝반짝반짝 한 거야. 그 공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그때 싹 스며들었었어. 그때 아마 그 파주 하기 전 아니세요? 전이었죠. 예. 네. 진짜 깜짝 놀랬거든. 그래서 나는 파주 할 때 별로 놀라지 않았어. 아 이분은 원래 알았어. 원래 알았어. 원래 알았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한 번 그 두 시간 이상을 같이 내가 운전을 하고 모시고 온 적이 있어요. 아 저 기억납니다. 예. 그때 얘기를 좀 들은 거야. 예, 전시 업체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서양학과 출신이시고 뭐 이걸 좀 들었었어. 그래서 근데 오늘 따서 난 새로운 걸 알았네? 미술교육 대학원을 나오신지 몰랐어. 이게 모든 게 굉장히 정치적인 건데 제 어머니가 아들이 꼭 선생이 되기를 바랬어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노느라고 교사 자격증을 안 땄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대학원을 가면 됩니다. 이러면서 교육대학원 가면서 그때 학교에서 조교하고 이러면서 학교에 좀 오래 버틸려고 있었죠. 아니 근데 결국은 근데 그림 선생이 되셨잖아요. 최근에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잘 그리지도 못하면서 그 에세이를 읽다 보면 동생분이랑 같이 대구에서 자취하던 얘기가 나오는데 동생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소설가 같은 기질, 우리가 아는 그런 기질 있잖아. 잘 놀고 잘 먹고 낮에 막 자고 밤에 막 무슨 올빼미처럼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분인데 김중성 선생님은 난 김중성 선생님이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김중성 선생님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건실한 생활인 다른 생활을 한 뒤에 심야가 딱 이렇게 해가 지면 바로 이렇게 그게 주무시는. 그래서 되게 두 형제가 패턴이 달라가지고 같이 살 때 좀 힘들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얼굴이 이래서 그렇지 원래는 거의 공무원이 될 성격이었는데 아 시작할 때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말 안 했다. 공무원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되게 막 반듯하게 이렇게 살았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망가졌죠. 망가진 거예요 그게? 네. 어떻게 망가지셨는데요? 늦게 자고 선생님 음주도 별로 안 하시고 그죠? 술 담배를 안 하죠. 거의. 근데 한 번 드시면 잘 드신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잘 취하진 않습니다. 역시. 내가 되게 강한데 잘 안 드신다고만 얘기 들었어요. 저는 선생님의 그 이번에 이제 막 조사하면서 선생님의 첫인상 작가님? 선생님인데 뭘? 김반장님. 그 첫인상을 네, 김반장 할까요? 네, 김반장이라고 하자. 김반장님의 첫인상은 뭐였냐면요. 그때 그 시상식 할 때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시상식 할 때. 그 창작 공모죠? 네, 보림 창작 공모. 그림자 공모. 그때는 막 시상식 하면 막 동네 뭐 이렇게 유명한 작가분들 어딘지 기억도 안 나요. 아니 근데 저 기억나요. 같이 수저를 놓았던 기억이 나. 아, 수상작가인데? 수상작가인데 수저를 같이 놨어?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아, 저는 그때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그전까지 독자였잖아요. 책을 보다가 왔는데 이혁배, 한성욱, 막 한병호 이런 사람 있는 작가들 있는 거예요. 저는 막 연예인 본 것처럼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저 그림책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덜컥 당선돼가지고 그 자리 너무 재밌었어요. 저분도 연세도 꽤 있으시고 그러니까 늦은 나는 근데 네. 그게 되게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름대로 입지가 있으셨잖아요. 회사 다니시고 전시 업체 다니시고 이벤트 아니요? 불안했죠. 이걸 계속 내가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안 하고 항상 회사 다니면서 아, 뭐 더 재밌는 게 없나 이런 생각하다가 결심을 했던 거죠.
근데 일러스트레이션 이까 특히 이런 사파계가 있다라는 거는 아주 미리 알고 계신. 아, 몰랐죠. 전혀 몰랐고 그때까지는 대구 부산에 살았는데 이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애가 키우다 보니까 아, 그림책이라는 게 있었고 야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림책 보는데. 그런데 제 세상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막 그림을 되게 좀 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전 그림도 엉망이고 그리고 사람 그려본 적도 없고 추상화만 그렸거든요. 학교 다닐 때 색깔도 맨날 어둡게 그리고 이래가지고 아 그냥 이런 세상이 있구나. 네. 이러다가 이제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는 북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거든요. 책을 왠지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래 했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이제 그 책 가르쳐줬던 북 디자이너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보라고 해서 가져왔던 그림책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때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뛰어라 메뚜기를 보여주시면서 너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저보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뛰어라 메뚜기를 모르시고 다른 책들만 보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때 봤던 게 시공에서 들어왔던 서양 쪽 그림책 그런 책이 많았었죠. 내가 이렇게 좀 터프하게 그리고 이런 그림을 못 봤었을 때도. 찰스 키핑 걸 봤었어야 되는데 그럼 바로 들어오셨을 텐데. 찰스 키핑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 그렇게 못 그릴 것 같아. 김중수 선생님 라인은 아닌 것 같아. 아 그런가. 근데 나는 이 나오니까 좋다가 최초의 그림책인 줄 알았더니 이 아빠가 보고 싶어가. 그렇죠? 네. 절판 됐죠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절판 사연은 또 얘기하면 깁니다. 그렇구나. 얘기해봐요. 아니야 잠깐만. 사연을 듣기 전에 우리 책 소개를 먼저 해요.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게 이 자기 소개 끝나고 우리가 너무 김 반장님이 파란만 잡아가지고 물어보는 일하고 얘기를 들어갈 뻔했어. 책 소개를 해야 돼. 네. 오늘은 책 소개는 2006년 창비에서 나온 웨이사이드, 그러니까 외국 책인데 김 반장님이 그림을 그리신 책, 그 다음에 2018년에 나오니까 좋다, 사계절에서 나온 책, 그 다음에 2020년 창비에서 나온 그리니까 좋다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웨이사이드. 이 자리에서 읽기 책을 소개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보고 싶다를 할까 하다가 또 절판에 그래서 사연이 있다 하여. 그래서 웨이사이드.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진행했으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투를 하셨죠. 네네 투. 웨이사이드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를 했죠. 그거랑 또 베스트셀러인 엄마 사용법. 선생님 책 중에 온라인 서점에서는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엄마 사용법이더라고요. 요즘 더 팔리더라고요. 또. 네. 그 책도 뭐 창비 좋은 어린이책 공모전 수상작이기도 하고. 웨이사이드는 재밌어요 진짜로. 독자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면 영어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고 그렇게 하기를 권하는 게 영어로 되게 짤막짤막한 이제 저는 이제 교정 교율하느라고 원서를 다 같이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었는데 되게 짤막짤막해요. 근데 되게 위트 있고 그 말놀이가 사실 굉장히 많아가지고 번역자분이 되게 힘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살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 말놀이를. 지금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놀이였지? 막 약간 어색하다 이런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웨이사이드 학교 배경의 얘기인데 30층짜리 학교예요. 원래 나란히 30개 교실을 지으려다가 실수로 30층에 한 칸씩 30층에 학교를 지었다는 이런 출발부터 이런 말이 안 되지. 대박. 아 근데 진짜 재밌어 진짜. 네.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상천외라는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한 장 한 장 빵빵 터질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30챕터로 된 챕터당 그렇죠 하나씩 다 그렸죠. 예. 그림도 많이 그리셨어. 자세히 보시면 그림 곳곳에 그 등장인물의 이름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그때 선생님 그림도 한 장 주셨어. 그 아직도 갖고 있어. 심지어 삐컷이라고 이렇게 휙휙 주셨어. 가지고 나 작가분한테 그림 처음 받아봐 이러면서 갑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상천외한 상상력과 유쾌한 풍자로 가득한 루이스 세커의 동화로 첫 권은 웨이사이드 학교 별난 아이들 2006년에 나왔고 두 번째 책은 웨이사이드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 2008년에 나왔어요. 이게 외국에는 3권까지 나왔는데 창비에서 더 안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창비 편집 저한테 당연히 만들어야지 왜? 이런 설전을 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창비 3권 지금이라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들어라. 네, 아까 말했듯이 실수로 지어진 30층짜리 학교에서 아이들도 선생님도 다
정상이 아니에요. 다 괴짜고 가끔 정상인 애가 등장하는데 걔가 더 이상해 보이게 보이는. 19층 교실은 자부스 선생님이 가르친다. 근데 이 학교에는 자부스 선생님이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오싹오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권의 19장을 가면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인 아이가 어쩌다가 떠밀려가지고 이상한 평형세계 같은 그 19층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황당한 경험을 해요. 거기는 굉장히 정상적인 것 같지만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든 애들한테 수를 줘요. 그러니까 A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점수를. 근데 하루 종일 공부를 해요. 그리고 밤 뭐 11시엔가 2분 쉴 수 있고. 우리나라 아니야? 19층 한국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블랙 유머가 있어요. 블랙 유머 있어요. 오싹오싹 하면서 웃기면서 근데 뒤통수가 약간 싸늘해지는. 첫 장에 30층에 운동장에 뭔가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운동장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운동장 선생님이 30층까지 그 물건을 낑낑거리고 올라가요. 근데 그 선생님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무거운 걸 낑낑낑 들고 있으니까. 그 누가 문을 열어줄래 하면 애들이 서로 열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수업을 방해받는 걸 아주 좋아하니까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누가 그거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맞춤법 대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계속 무거운 거 낑낑 들고 있고 애들은 막 맞춤법 대결을 길게 해가지고 누군가 이제 뽑혀요. 드디어 뽑혀서 드디어 열고 드디어 그 무거운 걸 이제 들여놓는데 그게 풀어보니까 컴퓨터였어요. 근데 컴퓨터 쓸데 없다 이거 필요 없다 결론이 내려지고 컴퓨터를 밖으로 휙 집어 던져요. 3층에서?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아 오늘 애들한테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해 설명해도 애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바로 애들이 이해했다고 보셨죠? 이것이 중력이 이런 식이에요. 재밌네. 진짜 그게 챕터 1이거든요. 챕터 1부터 완전 시선을 야, 읽어봐야겠다. 아 진짜 진짜 꼭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작업한 책들 중에도 몇 번째로 재밌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외국 작가 책에 사파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잖아. 그러게. 그게 옛날에는 저는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네, 많아요. 네. 외국 동화책은 거의 다 단색으로 들어있는 데 있으니까 번역하다 보면 이게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제가 뭐 스페인, 대만, 일본 그림책, 중국 동화책에 하여튼 되게 많이 그래요. 수입 동화책에. 그래서 그게 약간 우리나라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줄었는데 한 5년, 10년, 뭐 15년 전만 해도 당연하게 글만 수입하고 사파는 거의 외국 책들은 정말 그림이 없거나 뭐 일도로만 별로 우리 독자들한테 호감 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팔려면 우리나라 작가가 예쁘게 사도로 A사이드 같은 경우는 2도 먹하고 별색 하나 이런 식으로 작업하셨는데 원은 그때 사도로 작업했죠. 아, 1권은? 네, 1을 했는데 네. 제작비 때문에 창비가? 2는 2도래가 좀 아쉬워요 지금도. 그렇구나. 네, 원... 아니, 저는 지금 어제 보면서 네. 어, 이 먹선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 할 때 제가 막 마음껏 놀았거든요. 막 별별 거 다 골라주해서 붙이고 놀았는데 투할 때 2도라고 그래서 하, 좀 한계가 있더라고 여러 가지로. 그 선생님 그림 하면은 늘 컬러풀한 알록달록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때 이제 먹으로 한 또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도 같은 것도 재밌게 잘 잡아주셔가지고 보면서 아 잘했어 역시 잘했어. 그러면 1권의 캐릭터를 네 캐릭터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 많았고 많은데 1권 그림이 좋았었어요. 그렇게 선생님 그때 콜라주 같은 거를 많이 콜라주도 하고 그거 보고 어떤 분들 외국 작가 그림인 줄 알았다고 이름을 안 보고는 그냥. 더 궁금하다. 더 궁금하다. 사서 보세요. 네. 나중에 하니까 그런 그림이 너무 많더라고 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뒤로. 선생님의 그 그림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그리고 또 외국 동화의 그림을 많이들 하셨지만 또 이렇게 선생님이 제가 특히 인기를 끌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난 인기가 많았을까? 빨리 그려줘서? 저렴해서? 야, 너무 의외예요. 깜짝 놀랐네. 빠르고 정확하다 뭐 이런 거. 아 근데 그 부분도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성실하게 진짜 정말 성실한 생활인으로서 마감 딱딱 맞추시면서 하시는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요소기도 했고
외서 만들 때는 번역하고 뭐 교열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러스트의 시간이 최소한으로 늘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그런 그림풍이 조금 인기를 끌기, 선생님을 비롯한 약간 어린이 그림 같은 그림. 3등신? 4등신? 저는 한 번도 어린이 그림 같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제 그림은. 근데 다들 어린이 같아요. 막 순수해 보여요. 막 열심히 그렸는데 나는. 다 여기서 아 그런가. 약간 김반장님 안에 김반장이 사는 거지. 10살 김반장. 김어린이. 김어린이. 근데 사실 그게 어린이 그림 같다고 해도 진짜 어린이 그림을 상업 일러스트로 쓰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이 그림 같은 느낌을 주면서 세련되고 좀 다듬어진 그런 거를 정말 잘 출판사 편집자와 디자이너들의 니즈를 아주 일단 잘 만족시켜주셨던. 아, 그때 그리고 동화책 글을 받아서 이렇게 읽어보는 게 재밌었어요. 되게. 제 자체도 좋아했고 제가 일단 즐거워서 했으니까. 선생님이 탑으로 꼽는 재밌었던 작품들 있어요? 저는 웨이사이드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영광이네. 오카슈조 동화책 일본 작품도 좋았었던 것 같고. 아 그리고 저기 나는 백치다라는 책이. 그것도 되게 초창기. 대만 동화인데 나중에 한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어 그래요? 아 영화가 잘 됐어야 되는데 망했어요. 영화가 만들어진 줄 몰랐네. 근데 그 책이 되게 되게 오랫동안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잘 팔렸고. 나는 백치다. 예, 저도 완전 초기 작품인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내가 못 그릴 것 같더라고. 되게 열심히 그렸더라고요. 열정에 찬 그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데뷔했는데 막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일을 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재밌어. 그런 메이저 출판사고 또 그 괜찮은 작품에 또 작업을 또 잘 하셨고. 아니 근데 그게 다 모든 게 맞물린 거지. 여기에는 안 나서 그렇지 제가 처음부터 막 일이 많았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아무 그런 연구가 없으니까 왔는데 제가 포트폴리오 들고 출판사 다녔죠. 그래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인맥도 전혀 없었고 첫 1년은 거의 일 없이 제가 그냥 이렇게 다니고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아니 네네. 나는 그런 게 없이 바로 그냥 바로 그러니까 디자인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 출판사 분들하고 뭔가 아 그 디자인도 사실 출판 디자인 아니고 저의 첫 출판은 간판 디자인. 간판 디자인하고 아파트 옆에 이렇게 슈퍼그래픽 그런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 IT 기업에서 이상한 거 만들고 뭐 그런 거다. 이상한 뭐가 이상할까? 아이콘도 만들고 뭐 매뉴얼도 만들고 이랬는데 출판 쪽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출판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해보고 싶었었던 거죠. 좀 쉽지 않았던 67년생 남자가 미대 가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었거든.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그가 그림책이라고 지은 거의 그 아빠가 보고 싶어? 그 책 이후에 글그림을 한 건 처음이지 않으셨어요? 이거 나오니까 그렇죠. 14년 5년 만에 나왔죠. 재료를 쓰는 거나 레이어를 잡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었던 것 같아. 그 전에 다른 책에 비해서. 그리고 본인 책이라서 그런지 힘도 엄청 많이 준 것 같고. 뺀 건데. 아니 좀 오히려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래 고수의 이 느낌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회화과를 졸업하시고 나서 본인이 되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뭔가 결정하신 게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전에는 뭔가 자유롭게 그림 그린다기보다 의뢰받는 그림을 좀 많이 그리셨고 즐겁게 한다고 하지만 표현에 고객에 맞추는 아주 그쵸? 네. 좀 그런 쪽의 그래픽과 그림을 그리셨다면 뭔가 지금은 아 됐고 이제 뭔가 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그리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시작점에 있는 책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이 나오기 바로 직전쯤에 아마 개인전 같은 그림 전시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나오니까 좋다 이 책을 많이 기대하게 되는 독자로서도 이분이 이렇게 개인 작업이 이렇게 되는데 본인의 그림책은 어떨까라고 하는 기대를 굉장히 훅 달아오게 했는데 너무 즐거웠던 게 릴라는 딱 성격이
즉흥적이야. 아, 가자. 뭐 어디 해? 릴라가 이제 막 외출을 좀 하자. 어디 가서 하루 정도 이 환기하고 오자. 고슴도치 나오는 도치는 지금 막 너무 바빠. 그리고 뭐 직업이나 정확히 안 나오지만 그림 일을 하는 것 같아.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릴라가 옆에서 불을 지피는 거야. 나가자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잠깐 나갔다 오는 게 좋겠지. 그러고선 캠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캠핑을 가게 되면 저는 캠핑을 안 가요. 왜냐면 귀찮아서. 근데 릴라가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텐트 치고 뭐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엉망진창으로 막 되고 있죠. 뭔가 대구는 있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어설퍼. 가는 길도 계속 헤매.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건 없어. 도치가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해. 자기는 쉬고 싶었는데 바람 쐬러 왔는데 계속 릴라를 도와주게 되고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 속이 탄다 속이 타 막 이러면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녁 식사까지 완벽하게 자충우돌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완벽하게 카레라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그러니까 야외 저녁 식탁이 되고 도치와 릴라가 시원한 여름밤 같은 캠핑을 보내요. 하루를 보내고 나서 다음날 좀 환기가 돼서 안녕 다음에 또 올게 라고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역시나 그냥 가지 않아. 막 뭔가 이상해져. 저는 이 그림책 보면서 기분 좋고 시원하고 그 두 캐릭터가 옥신각신하면서도 어쨌든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그 사람이 되게 낙천적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하나 뭔가 잘못을 막 이렇게 따지고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자충우돌했지만 결국은 둘이서 같이 이곳에 오고 또 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다라는 게 좋은 일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면 우리 한번 팟캐스트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아 진짜요? 뱀이 엄청 많이 나온다. 표지부터 지금. 왜 이렇게 뱀이 많이 나오냐? 라고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뱀이 조력을 해주기도 해. 사실 이렇게 주인공들이 막 어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에피소드가 벌어질 때 방향성, 머리의 방향성이나 눈짓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두 명밖에 안 나오는 어떻게 보면 모노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뱀의 역할이 굉장히 북돋워주는 뱀의 역할을 하는데 뱀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가 있잖아. 살짝 좀 섬찟한 그런. 그래서 뱀이 예를 들면 저녁 식사 식탁 밑에 뱀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맛있겠다 이렇게 그 도치가 되게 싫어하지 않았을까? 도치 성격에 뱀을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 막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릴라가 저녁 식사하다가 아 벌이야 막 이래서 막 무서워하고 도치가 나중에 또 캠핑장을 떠나면서 뱀들한테 인사해 다음에 또 올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 싫어하는 건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중석 작가의 가장 김중석스러운 김반장도 아니고 전시기획자도 아니고 김중석 작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최초의 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캠핑하세요? 아, 사진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됐어. 아 진짜 애들이 크니까 시간이 안 나서 저 혼자 갈까 이러다가 또 쉽지 않더라고 이게 혼자 가는 게. 저 책이 시간 오래 걸렸죠. 참여의 시간. 무슨 일이 있으셨던? 아, 저 고릴라가 사실은 저희 데뷔와 같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첫 데뷔할 때 제가 전집책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네. 여러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고릴라도 있었는데 그 고릴라는 못 썼어요. 다른 이야기로 하다가 보니까 그 고릴라 그림이 캐릭터가 좋아가지고 출판사의 편집자 그걸 보고 이거 책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다가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이러다가 또 막말 토끼하고도 뭔가 하다가 엎어지고 그때 지나고 보면 조금 무르익어서 나와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죠. 워낙에 편집자들이 다들 탐냈을 것 같은데 전시하실 때 네네. 몇 차례 하셨잖아요. 개인전을 양력에서 개인전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그게 기록이 없으니까 선생님 홈페이지를 다시 만드셔야 돼. 선생님의 이력이 쫙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네. 막 낱낱이 흩어져 있으니까 선생님 뭐 개인적으로는 갖고 계시지만 네.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게 어디 공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전에서 늘 선생님이 여기 이제
그리니까 좋다에 실린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보면 저 캐릭터 그대로 그림책하면 뭔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막상 거기에 살을 붙이려니 그 캐릭터는 정말 완벽한데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들기까지가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내용이 원래부터 기획된 게 아니었고 일단 캐릭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출발이 캐릭터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야기 만드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 또 동화책 연락이 많이 와서 빨리 많이 그려주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리게 되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림책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자꾸 미뤄졌죠. 처음에 고릴라 캐릭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스타트한 지점서부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한 15년? 1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편집자들도 저런 막 매력적인 캐릭터들 보면 아니 그 빨리 그러니까 그거 빨리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한창 클 때였어.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야기가 또 엎어지고 또 하다가 보니까 일본 책 중에 또 비슷한 책이 또 있어서 엎어지고 근데 저는 지금도 막 그게 너무 정말 되는 얘긴데 막 이런 아쉬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래 잡았던 캐릭터가 고릴라 아저씨가 운영하는 꽃집인데 그러니까 딱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딱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사자 같고 덤하고 거칠어 보이는데 내면은 너무너무 섬세하고 이렇게 예술을 사랑하고 소소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런 캐릭터인 거지. 그게 뭐 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캐릭터가 주는 이제 많은 공감대들이 있고 거기서 뭔가 얘기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놓쳤죠. 저 혼자 그런 생각도 했죠. 나오니까 좋다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책을 하나 또 만들어봐도 그러니까 근데 하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년 동안 여러 가지 그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캐릭터로 지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타진했을 텐데 고민의 총 집합체는 나오니까 좋다이긴 한데 걸러진 거죠. 결정체 집합체라기보다.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릴라가 다시 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소개할 우리 그리니까 좋다. 적어도 계속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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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시리즈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저건 창비에서 나왔고 이건 그래서 뭔가 편집자 그러니까 회사의 하겠지 뭐.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성격도 달라. 좋다는 저의 브랜드로 계속 가려고 저만의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네. 제 책 제목은 좋다. 막간 자랑하자면 제목을 다 제가 지었다고. 근데 진짜 네이밍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김에 자 그리니까 좋다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연스럽게 와우.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죠. 제가 이제 진짜로 따끈따끈한 최신작 그리니까 좋다를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올려라, 올려라. 저는 이제 이 그리니까 좋다는 사실 전에 전묘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제가 구원처럼 만난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김중석 선생님이 그 작가들의 수다교실이라고 거기에 제가 이제 2기로 들어갔어요. 오늘 뭐 전부 첫 인연이 다 나오네. 신분 인증.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다른 그 동화 작가분들도 계셨고 그림 작가님들도 계셨고 여러분들 이제 뭐 편집자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그림을 막 그렸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힐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밑그림을 그려갖고 지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닿는 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로 주제 하나만 딱 정해놓고 마음껏 그리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점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면벽 수행을 하던 저에게는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힐링이 됐었어요. 근데 그 수업에서 느꼈던 것의 결정체가 바로 그리니까 좋다. 그때 느꼈던 그 수업에서 받았던 느낌이 여기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그림을 이제 당장 그리고 싶게 하는 어떤 그림 세계로의 초대장이라고나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니까 좋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림 작가들이 굉장히 공감할 만한 부분도 있고 그림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못 그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읽어도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여기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자면 작가로서 공감하는 부분은 작가가 되고부터는 뭔가 이제 내 마음대로 그려서는 안 되고 작품의 결이 맞아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고치고 그리다 보니까 사실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되게 즐거워하던 내가 되게 노동이 되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 틀이 없이 마음껏 그리는 자유. 그냥 과감하게 망쳐봐.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이런 부분도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갇혀있고 막 잘 그려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림책 세계에 풍덩 빠질 수 있는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재료도 진짜 다양하게 쓰셔가지고 보면서 어 이거는 어떻게 그렸지? 하면 뒤에 보면 친절하게 재료도 다, 다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재밌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는 책이고요. 이제 전시장에 가갖고 제가 이 책을 샀는데 자랑하셨어요. 이게 180도로 쫙 펼쳐지는 그거 쉽지 않아. 비유할 제본 비싼 제본 되어 있다고 자랑을 하셨고 저도 이 표지가 반짝반짝하는 금박도 들어갔죠. 별색도 들어갔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사서 보세요. 나 저 중에 한 컷 가지고 있지라. 진짜요? 나는 김중수 선생님 작품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콜렉터예요. 콜렉터. 아유 콜렉터까지라고 하기에는 좀 미술관, 미술관 하나 빨리 만들어. 아니야. 근데 한 번은 진짜 가서 너무 기운이 좋으시잖아. 그 그림이 부족 같은 그림 있지? 딱 그게 걸어놓으면 막 양기가 발산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 근데 선생님 개인전은 몇 번 하신 거죠? 총 횟수로는 6회인데 이제 이쪽 와서 시작한 거는 3회 정도 했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쪽 네, 대구에 뭐, 계실 때 대학교 다닐 때도 하고 뭐 대학원 졸업할 때도 하고 뭐 이래저래 했었죠. 근데 저는 그림을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제 주머니 사정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붉은색 배경에 고양이가 이렇게 실루엣으로 그려진 게 있었거든. 남편이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 근데 내가 고양이를 못 키우게 하니까 늘 항상 막 이러고 있어서 식탁 옆에 걸어놓으려고 그 그림을 샀어. 그래서 거의 한 4년 정도를 전에 집에 걸려있었어. 걔가 식탁 옆에. 이번에 그리니까 좋다를 봤을 때는 좀 더 정적인 그림을 샀어.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 전에는 개인전 때 이제 뭐 책에 실린 그림은 아니지만 막 뭔가 막 발산하고 뭔가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리니까 좋다는 막 뿜는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 내가 들어갈 내가 앉을 내가 관객으로서 그림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예전에는 자리가 없었거든. 그냥 난 김종석이야. 이번에 들어와 들어와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인상적이었고 되게 좋았어 사실. 저는 제 얘기 그림 얘기하면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마저 그려주고 싶다. 내 그림을. 아, 근데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서 완성시켜주고 싶은 그런 여백을. 아니 근데 그 동료들을 채우고 뭔가 조형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같은 그 동료 화가들이 뭔가 여백이 많은 그런 그림을 그리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도 뭔가 그런 식의 표현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저 되게 요번에 편안하고 좋았거든요. 우물 갤러리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서 잘 잡으셨다. 역시 그건 기획자니까. 근데 아까 물어보던 말 중에 저는 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 성격도 지금 이렇게 자기소개를 이렇게 보시면 울지도 않고 말도 별로 없으셨다고. 아 어릴 때? 네. 성격이 엄청
엄청 묻어나시고 네네. 굉장히 조용하시고 그림이라는 요 이렇게 보면 좀 뾰족한 세계? 좀 별다른 세계?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사람이 다 되게 다양한 거고 제가 그림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나? 그냥 재밌다. 지금도 뭐 재밌을 것 같으면 하고. 반대 안 하셨어요? 아, 예. 우리 집은 좋은 거 하나는 그거예요.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 딱히 반대하는 거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 아들들이 다 이런 짓을 하고 있죠. 두 형제가. 그림 그리면 그때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 건데 뭐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아, 하고 싶은 거 해봐라라고 대신 그래도 선생님은 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네, 미술 선생이 됐으면 됐죠. 미술 선생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근데 뭐 그렇게 술도 잘 안 마시시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해 떨어지면 주무시고 그러셨던 분이 왜 선생님 자격증은 안 따셨대요? 아 왠지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아, 선생님이란 직업이? 네, 그때는 또 다들 요즘은 교사가 되게 각광받는데 그때는 다들 그냥 난 작가 할 거야 뭐 이런 이렇고 있었지 딱히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없었죠. 그러니까 건실한 생활인과 자유를 추구하는 영혼이 함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수문검님도 얘기했지만 그림 선생으로서 제가 또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얼마나 하셨는데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처음 할 때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시간 강사 좀 나갔죠. 대학교 시간 강사 나가고 고등학교도 임시교사도 좀 하고 뭐 회사도 다니고. 아 진짜 멀티하게 이렇게 하셨구나. 네. 또 다 나중에 연결이 돼서. 네. 결국은 아까 처음 출발이 그때 그 간판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전시기획 할 때도 제가 혼자 다 그냥 하니까 그때 했던 게 결국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가르치는 일도 그때도 학생들을 가르쳤다면 지금 네. 이제 성인들 할머니들까지. 근데 전시는 굉장히 멀티한 일이라서 그러니까 원웨이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칸을 세운다든가 컨셉을 세운다든가 그러면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와야 되고 그 재료를 꾸릴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막연히 머릿속에 아는 것부터 하나씩 막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회사 일을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아 요거는 처음 하는 사람보다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있어 요렇게 방법을 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노하우가 이미 네. 탑재가 돼 있으셨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재밌었던 건 선생님이 이제 보편적인 어떤 공간을 가졌을 때 이 공간에서 보편적으로 자르는 그 면분할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또 예산 안에. 근데 자유롭게 생각하는 뭐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처음에 이렇게 당황스러웠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좋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레인지를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미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이 큰 직업이 될 줄은 그렇죠. 2013년에 그 전시하고 한동안 일이 없다가 2016년부터 그때 되게 또 전시가 많아졌어요. 2016년 뭐 해서 매해 전시를 많이 했죠. 그림책 뭐. 도서관 이런 게 생기고 예전에는 그림책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였는데 전시로 많아진 거는 최근 일이죠. 그래서 도서관들도 꼭 작가 전시해보고 싶어하고 좀 색다르게 하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있다 보니까 단순한 원화를 이제 걸어놓는 게 아니라 뭔가가 이제 꾸며졌으면 하는 체험도 하고 네. 하여튼 근데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하시고 사실 공간 기획도 가능하시고 또 사람 섭외도 쫙쫙쫙 하시고 작년에 했던 그 원주 이담 전시도 네. 예, 전시 기획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제가 처음으로 순수하게 작가로 참. 아 그래요? 저는 막 거기서 경매해가지고 막 다 판매하시고 막 그 프로그램 자체는 제가 기획했죠. 아 네. 제 코너를 어떻게 꾸밀까를 했는데 그제는 전체를 어레인지 했는데 이번에는 제 코너만 하는데 현장에 가서 빈 전시장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전시 기간에 그림을 그려서 그 사이에 또 영상을 찍고 작품을 또 판매해서 전시와 제작과 판매를 한 곳에서 다 해보자. 그 조금 되게 뭐라 그럴까 유연하신 맞아요. 행동도 유연하시고 사고도 되게 유연하셔서 그러니까 막 우리가 계속 뭐 30대 중반에 서울에 올라와서 막 이렇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뭐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일을 굉장히 편안하게 근데 생각해 그냥 옆 동네 좀 놀러 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서울에 아 남들이 보면 되게 편안한데 저 혼자 머리 엄청나게 씁니다. 진짜 근데 그림책은 한병헌 선생님이 35년을 해도 이거는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거든요.
김수국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뭘 어렵다고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고 너무 애쓰지는 말자. 뭐 안 되면 그만두면 되고 즐거우면 계속 하는 거. 좋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좋다. 네. 그러니까 오래 가실 것 같아. 가늘게 길게. 아니야, 오래 가실 것 같아. 근데 전문 작가를 양성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사실 시민들과 같이 네네. 특히 우리 이 할머님들과 같이 그림책을 만드는 작업들을 한 4년째? 3년째? 좀 오래 하면 4년째죠. 하고 계셔서 근데 그게 너무 성과가 눈에 띄게 눈에 띄게 사실 좋아서 전국에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그림책 만들고 그림 그리고 뭐 이런 수업들이 꽤 많은데 선생님이 하신 게 또 가장 이렇게 두각을 아니 근데 나타낸 데는 또 근데 나는 그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막말토끼가 얘기한 것처럼 전국에 여러 그 노인들을 맞죠. 상대로 한 그런 프로그램에 그림책 만들기가 있었다는 거죠. 송정마을도 되게 대표적이고 그 전에도 있었고 네. 뭐 얘기는 재미있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사의 얘기는 늘 재미있는데 글과 그림이 어우러지는 그 퀄리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프로페셔널하다 뭐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었었는데 그때 우물갤러리에서 처음 그 서울에 전시하셨잖아요. 순천 할머니들 선발 따로 하셨나 싶었어요. 전원이 다 나온 거죠 그때. 20분 배웠는데 다 나왔죠. 선발 하신 거 아니에요? 미리 포트폴리오 받아보시고 합격자만 그림 잘 그리고 글 잘 쓰는 전혀. 할머니들로 그분들이 20분이 그냥 원래 한글 배우시는 학생들인데 그게 그냥 제가 간 겁니다. 특별한 학생도 아니고 그런 반이 순천에도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 많은데 그중에 제가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작가님 처음 그 할머님들 뵀었을 때 네. 생애 처음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많았다가 아니고 전부 다죠. 전부 다? 네. 전원이다. 아니 근데 나 전시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이분들은 1세대 패션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을 하셨어야 되는 분들인데 맞아. 아니 색 조합도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조합을 하는지 그 쉽지 않거든. 요새 젊은 애들한테도 안 나와. 더군다나 그 형태나 이런 걸 잡는 게 맞아. 진짜 잘 완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할머니들 그림책이야 라고 기대 안 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 그러고 나서 뭐 외국까지 전시하고 뭐 그건 사실 좀 저는 뭐 그 순천시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할머니들이 퀄리티를 맞춰주고 그 할머니들이 퀄리티를 이끌어내는데 우리 김 반장님의 역할이 정말 어마어마 선생님도 여러 곳에서 거지.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순천 할머니들이 특별했던 뭔가가 있었나요? 근데 할머니들하고는 제가 그때 처음이었죠. 그전에는 이제 어른들하고 수다 그림 교실하고 이렇게 편하게 뭐 하는 거였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당황했는데 아유 잘하셨어요 칭찬해드렸더니 집에서 막 그림 엄청 많이 그려오시는 거예요. 또 잘했어요 했더니 또 많이 그려오시고 저는 진짜 손 한 번도 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림에 이렇게 그리시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다 얘기하고 그런데 집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림을 즐거워하셨어요. 몇 번 해보더니 즐겁다고 재밌어 하니까 결과들이 좋더라고요. 재미는 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네. 혹시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는 하지만 재료를 제시할 때 네. 그림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시하는 것들이 있고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좀 놀이를 삼아서 제시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네. 예를 들면 어떻게 시작하세요? 뭐 뭘 그려라라든가 아니면 재료를 뭘 쓴다든가 영업 비밀을 밝혀라. 아, 이제 저희 아까 수다 그림 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들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니까 재료가 재밌으면 또 흥미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토가 그거였잖아요. 그림은 멈춰도 수다는 멈추면 안 된다. 계속 말을 해야 돼. 즐겁게 일단 해야 되고 할머니들은 그때 처음이라서 지원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냥 지구색연필 이런 거 들고 아 지구색연필? 네 그런 걸로 다 그린 거예요. 비싼 재료도 아니고 그런 거 그냥 가지고 그렸는데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뭘 그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뭐 그냥 꽃그림? 꽃도 아니고 세모네모 동그라미 해서 그리고 아 진짜요? 네, 그걸 재밌어 하셨어요? 아 그때는 힘들었죠. 그다음 이제 집에 가서 뭐 그려보세요 이랬더니 뭐
꽃도 그려오고 집에 있는 거 그려오고 눈에 보이는 거 그려오세요. 사람도 좀 그려보고. 아니 나는 그 그룹이 너무 희한한 거야. 어쩜 그렇게. 저는 할머니들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이런 얘기도 좋지만 제가 되게 자부심을 가지는 거는 20분이 그림이 다 달라요. 다 개성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누구 그림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자기 색깔들을 다 드러내니까 그렇게 된 게 너무 뿌듯하죠. 근데 그거는 그림 교실이 아니었고 뭐 그림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문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과 네. 그림을 가지고. 근데 할머니들이 너무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고 나 그 전시에서 차딸내미 결혼식장에 못 가가지고 전화통화하면서 했던 그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엄청 울었어. 너무 짠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사서 이렇게 막 넘겨보는데 너무 마음이 심란해져가지고 보다 덥고 보다 덥고 막 그랬네요 결국은. 아, 이 책에 실리지 못한 엄마한테 선물해드렸고 이야기 엄청 많았는데 좋은 게 진짜 많았죠. 그 책도 그러면 책을 만들 때는 좀 선별이 된 거예요 그게? 그렇죠. 많이 뺐죠. 많이 뺐죠. 많이들 뺐고 아쉬운 건 이제 컬러가 못 나와서 훨씬 더 예쁜데 너무 아쉽더라고. 그대로 나오기가 정말 나도 정말 그대로 나오는 책을 만들고 싶다 정말 제발. 그리니까 좋다. 네. 저 책도 굉장히 오랜 기간 구상을 하셨잖아요. 어, 진짜 구상하셨어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그렇다기보다 하자 뭐 이런 얘기가. 꽤 오래 전부터 많은 출판사들이 아, 이거는 눈독을 들인 네. 제가 전에 네. 일러스트 작업할 때 의뢰 받아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종이 자르면 남잖아요, 좀 짜투리 종이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런 걸 막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있어서 작업실 놀러 오면 막 자랑만 하고 이렇게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데 아무도 나한테 제안을 안 하더라고. 진짜요? 딱 그때 창비가 덥석 물었죠. 그러면서. 이걸로 책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에 대한 재료 쓰는 법에 대한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는 그때 듣긴 했었어가지고 늘 우리는 느려가지고 내가 아이씨 어디랑 낸다네. 아 진짜? 근데 또 저 책을 선생님이 원래 어린이 책으로 만들려고 하시다가 그렇죠. 뒤늦게 처음 계약할 때도 어린이 책으로 계약했죠. 이렇게 원고를 다 썼어요. 진짜요? 그래서 워크북으로 처음에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해서 쭉 하다가 교정을 보는데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하고 상의해보고 이거 성인책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먼저 제안하셨어요. 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도 상의해보겠다. 갑자기 이게 어린이 팀에서 하고 있었는데 방향이 달라지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글도 어른한테 맞춰서 새로 다 썼죠. 그러니까 이게 짝짝 붙더라고요. 뭐가.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 그게 잘 안 됐는데 결국 성인책으로 나와서 창비 어린이 팀에서도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고민다고 이랬는데 책 나오고 나서도 그림에 관한 책이기도 한데 자기 개발서 같다면서 힐링물? 애쓰지 마 그냥 그리면 돼 뭐 이러니까 저도 그 메시지가 선생님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인용이 됐는데 여러분이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아직 덜 그린 거다? 그려본 적이 없는 거다. 네네네. 그 표현이 저한테도 되게 좋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림 못 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못 그린다는 얘기를 한 초등학교 3학년쯤에 선생님한테 듣고 나는 그림을 못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그런 분들 진짜 이거에 많아요. 이거에 사로잡힌 근데 선생님과 이렇게 편안하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저도 되게 힘이 되고 그래서 아유 언제 한번 좀 그려봐 이런 생각을 뭐 하게 되고 저도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참 그림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또 선생님들이 점수 매기고 뭐 예쁘게 뭐 김중석 선생님처럼 그림이 안 싫어하고 싫어했지 싫어했지 장난치냐고 그랬지. 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야지. 저는 언제 완성해? 너는 만화를 그리냐 그림을 그리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보면 지금 보면 만화도 만화를 그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그리면 되는 거지. 일단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어린이도 그렇고 할머니들도 그렇고 그림 그리기에 즐거움을 기본적으로 놓치고 막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그림 교실 하는데 막 작가들이 오는 거예요. 그림도 나보다 더 잘 그려. 아니 그래도 나도 여기 왜 왔어 내가. 수다 떨러 가는 거지. 아니 근데 나도 정말 가고 싶었거든. 그래저래 소문이 이렇게 쫙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배운다기보다 가서 편안하게 그림과 친해지는 거.
근데 진짜 저는 사실 근데 그림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건 아니었는데 저 옆에는 되게 좋은 선생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기만 하면 얘는 좀 재능이 있다, 되게 잘 그린다 막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자신 있었다가 네. 되려 나는 좀 커서 상처받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가서? 약간 나는 막 되게 자유롭게 그렸는데 뭐 이게 뭐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듣고 또 여기 홍대 디자인 대학원 가면서 점점 더 위축을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못하게 되는 그리니까 좋다를 권해드립니다. 아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써주신 그 문구들이 사실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칭찬이라기보다 너무 달달한 거야. 저 내용이. 그러니까 왜 너무 달달하면 핑 돌잖아. 편하게 그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아 제일 끝에 그걸 썼어야 되나? 무서운 분들이었어 역시. 제일 끝에 이제 말하지만 타고나야 돼. 넌 아니야. 오 마이 갓. 아니 근데 뱀 등장시켜가지고. 아 저는 역으로 칭찬을 크게 들은 것도 없고 위축될 일도 없고 그림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거. 오히려 그걸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어도 잘 몰랐던 것 같아. 들었는데 그냥 그 다음 날 잊어버렸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들어도 이렇게 힝힝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 그런 적이 없는 거지. 근데 저처럼 마음이 조그만한 사람들은 뭘 들어도 이게 귀에 걸리는 거지, 이 걸림막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좀 사실 그 수다교실을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수다를 떤다기보다 마음 편하게 그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걸 너무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일 바빴어. 지금도 바쁘신데 그때도 바쁘셨군요.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살짝 그러긴 했지만 그때는 진짜 천지사방으로 다닐 때라 늘 그냥 저 페이스북 같은 같은 거 보면서 가고 싶은데 요즘은 이렇게 저기 작가들 대상으로 그림 교실은 안 하세요? 할까 하다가도 코로나도 있고 조용히 모든 게 미뤄진 요즘이라 저는 왠지 그런 그림 가르쳐주는 교실은 안 하실 것 같아. 뭔가 기법 가르쳐주시고 뭐 이런 거보다 엔조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작가 데려가는 전문 학교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하는 거 그런 거 부담도 있더라고요. 저 심각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못 할 것 같아 잘. 그때 하셨던 게 저기 송미경 선생님이랑 네네. 엄혜숙 선생님 네네. 뜬구름 학교. 네네네. 네. 그 컨셉이 되게 재밌었어요. 또 신기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뜬구름 학교를 다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잘 없었던 거죠. 동화 작가와 송미경 작가 그리고 평론하고 번역하신 엄혜숙 선생님 그리고 그리는 김중숙 선생님이 같이 뜬구름 잡는 뜬구름 잡는 컨셉이 뭘까요? 같이 그림도 그리고 그렇죠. 세 개를 다 듣고 나면 책을 딱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광고를 했죠. 그런 또 그게 있었구나. 그렇지. 그거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일을 좀 본격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그때부터. 그전에도 제가 간간히 수업을 하긴 했는데. 수상한 작업실이라는 네. 그 기획 잡지도 만드셨었잖아요. 창단 멤버죠. 아, 그것도. 그때 씨앗을 정말 많이 뿌렸다. 고선아 실장이 막 둘이서 우리 뭐 재밌는 거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지금 이제 멈췄. 아 멈췄어요? 예. 작년까지 나왔는데. 그때 멈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뭔가 B급을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작가들끼리 뭉쳐가지고 유지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워크샵을 해도 작가들끼리 하는 워크샵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작가들끼리 워크샵을 했을 때에 꾸준히 해오는 거 보면은 몇 개 안 되거든요. 막 발생되는 것 많아도. 그 수상한 작업실도 저는 사실 디자이너랑 그다음 편집자가 붙고 나머지 작가들이 붙어서 1년에 한 10번? 10회 정도 만나가지고 그렇죠. 매달 만나서 서로 이렇게 공부하듯이 뭐 논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하면서 작업에 대한 어떤 영감을 키워가지고 할당받은 지면에 본인이 되게 자유롭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컨셉이 저는 나쁘지 않은데 그게 왜 유지가 안 될까? 그게 참 미스테리해. 그리고 그게 어떤, 진짜 내공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비해서 그렇게 보상에 들어온 일도 아니고. 아, 뭐 보상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데 자기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전체 흐름을 계속 쭉 유지하면서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다른 생각하면... 형식으로 또 뭔가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시도들이 근데 어쨌든 저는 계속 홈페이지 이탈용을 하는 게 그런 기록들이 우리들의 있어. 기억 속에만 있지 저도 지금 이제 막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좀 제대로 남아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책도 되게 많으시더라고. 사실 리스트를 찾아보면 전집은 일단 안 보이고요. 단행본 그 일러스트레이션 한 게 굉장히 많으셔. 도서관에서 저를 초빙하고 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서 책이 이렇게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이번에 뽑아봤잖아요. 160권쯤. 아 진짜? 그쯤 되는 거 맞죠? 아, 뭐 겹치는 것도 있어요. 100여 권 될 것 같아요. 아, 60권까지는 안 될래요. 10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하셨다. 15년? 15년 그렇죠. 좀 넘으셨죠. 그때는 진짜 작업실에 박혀가지고 열심히 그렸죠. 거기에다가 지금 전직 그림책까지 플러스 알파를 하면 집집마다 뭐 몇 권씩 있다고 어린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 이것도 그리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림책을 만드는 게 훨씬 책이 나오는 방향이나 그러니까 독자들의 기대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해졌는데 그러니까 작가한테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뭐 몇 년 전서부터 물이 들어오신 거죠. 제가 봐도 그림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그림이 늡니다. 그거는 망고강산의 진리고. 아니 근데 글도 잘 쓰셔. 근데 네. 물론 동생분이 워낙 글을 잘 쓰셔가지고 내가 동감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질투났어. 아, 이 동감 남자애가 이렇게 잘 쓰니까 아, 질투나네. 얜 소상아야. 막 이러면서 별걸 다 질투한다. 분야도 다른데. 아 그런가? 아니 근데 글 잘 쓰는 사람 다 좀 그렇잖아. 좋아 보이잖아. 아 글도 난 사실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페이스북에 뭐 살짝 글 쓰고 이러니까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연재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 써봤는데 쓰니까 또 재밌더라고 이게. 잘 쓰세요. 네, 잘 쓰세요. 요새들 에세이 많이 쓰잖아. 그림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림 에세이라는 책도 몇 권 읽어보고 몇 작가들 것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진짜 손에 꼽아요. 이렇게 정말 글 엄청 잘 쓴다. 와, 이 작가가 그림도 잘 그리는데 글까지 이렇게 잘 쓰는구나. 손에 꼽는데 그중에 한 분이 진짜 글을 잘 쓰. 편안하게 그림 그리듯이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집안에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 뭐 약간 어머니 뭐 이런 쪽에 피해 약간 좀 그런 게 있네. 유전인가 싶을 정도로 그림하고 똑같아요. 잘 쓰겠다 마음이.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선생님 목소리나 이 말투를 알잖아요. 근데 음성 지원이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런 글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 그 선생님의 말투나 이런 게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더 자연스럽고 더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박진영이 맨날 얘기하잖아. 말하듯이 노래하라고. 그러니까요. 말하듯이 쓰셨어요. 박진영을 끼얹는 거라고. 박진영하고 너무 끌린 거야. 걔 상업적으로 성공했잖아. 성공하고 싶네. 그러니까 한 거 아니에요? 상업적으로. 아 성공하셨죠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계속 가면 몇 년 안에 김중석이라는 이름이 브랜드가 될 수 있어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서른 몇 살에 길을 잘못 선택하신 거지.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 선생님 정도. 죄송해요. 아니야 근데 그때 다 모든 걸 접는 게 아니라 이 멀티하게 약간 무대를 꾸리고 이 전시 기획도 하시고 이거를 같이 병행하셨으면 지금은 또 많이 달라져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아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오셨고 사실 최선을 다해서 그리셨고 근데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원고를 걸러내세요? 원고 딱 받으시면 와 진짜 막말이다. 여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아니 원고 보시고 아 이거 내가 그릴 거 아닌데 뭐 내가 그릴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반려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으세요? 그때 열심히 할 때는 거절한 경우는 한 20%? 웬만하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원고 올 때는 이미 발랄하게 그려주세요, 뭐 재밌게 그려주세요 이런 원고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거의 맞았죠. 다 편집자들이 안배를 해서 일단은 좋기 때문에
있기도 했고 또 제가 되게 재밌어하면 워낙에 그래. 선생님 특징이 딱 캐릭터 귀여운 3,4등신 아이 뭐 이렇다 보니까 그런 아이가 등장하는 명랑한 그런 작품이 있으면 딱 선생님을 떠올리게 되는 게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캐릭터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어린애가 그린 것 같다라고 생각 얘기했잖아요. 근데 세련된 그게 인물의 표현이나 구성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애들이 그렸나?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그리는 것 같은 전형적인 색깔이나 이 선의 느낌 뭐 이런 직관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행동이나 표현이나 표정이나를 보면 이거는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그렸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출판계에 여기서 독식하실 수 있는 가장 무기였지 않나 싶은 거죠. 동화책계 아이돌 동화삽화계 아이돌 그래서 그런지 애들에 관련된 생활습관에 관련된 거 있잖아. 감정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관련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이런 원고를 물론 뭐 일을 받으셔서 하셔야 되니까 뭐 수행을 하셨겠지만 또 특별히 이 원고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받으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보면서 계속 재밌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좀 아 나도 이걸 반복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교실에 보면 항상 구도가 나올 수 있는 게 변하지 않으죠? 책상 나오고 애들이 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 또 변하고 캐릭터도 내가 이전에 썼던 것도 갖다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살짝 이렇게 힘들어질 때도 있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거의 연락이 와도 사양하고 이러지만 그러면서 사실 별로 괴로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쓸모없는 김중석 만화책이라고 이거 몇 권 안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렇죠. 예. 이 만화책을 페이스북에서 연재할 때 나도 봤는데 이거 볼 때 아 이분도 괴로우시구나 막 그림이 안 그려지고 막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고 막 할 때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들어와 있잖아. 그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걸 까놓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으셨었어가지고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잘 그리지도 못하면서로 에세이로 연결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연관된지는 잘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뭐라도 하고 있으면 된다. 야. 이게 만화를 살짝 그렸는데 이걸 보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책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들었고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을 읽으신 분들이 아 글이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그 둘을 엮어서 이제 뭐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책이 나오네. 선생님의 시대가 온 거지. 그러니까 저는 에세이가 재밌는 건 글을 잘 쓴다는 그 느낌이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아름다운 문장을 쓰실 리도 잘 없고. 네. 아, 또 그렇게 아 이렇게 가나요? 아, 또 그러지 않지. 아니 저 이거는 감성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작가 분들한테 이제 저 글 못 쓰는데 그 그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라고. 그치. 에세이가 재밌게 느껴질 때는 삶의 태도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시대가 왔다는 건 그냥 재밌으면 하고 아님 말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지금. 맞아. 요새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해서 유튜브에 엄청 많이 학자들이 인터뷰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족을 하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 있다. 예전에는 뭔가 축적하고 되게 뭔가 많이 가져가야 되고 능력도 되게 많아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충실한 만족을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불행해진다라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게 더 극명해진다고. 왜냐면 서로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서 나한테 충실한 그 삶이 되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진짜 그러고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작가가 아닌가. 야 이렇게 포장이 돼. 원래 파인아트 쪽에서 이렇게 의미 부여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닐까. 아니 근데 충실하게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더라. 그거 아니야. 이미 하고 계시는 거지. 멋있으세요. 아니 근데 내가 그 수다 교실뿐만 아니라 좀 그림을 배우러 배운다기보다 뭘 그릴까 막연하게 모를 때 뭐라도 뭐 그려봐요라고 하는 그 코멘트를 위해서 작업실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서 그 만약 교실이 열리면 가보고 싶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오시면 되게 신기하면서
뭐 딱히 가르쳐 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만족도는 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네. 너무 신기한 네. 거야. 뭐 재료를 뭐 쓰라 어떻게 쓰라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그냥. 안 해요. 네. 근데 멘트,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운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실려서 말씀을 하시는 그 멘트에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끔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나는 김중선 선생님하고 뭐 술자리에도 있어본 적이 있었고 회의할 때도 같이 있었고 뭐 여러 번 뭔가 공유하는 공간에 같이 있었긴 했는데 그런 멘트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 수강료를 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자본주의, 책상 아, 자본주의. 아, 통장 입금이 돼야 이게 나오는구나. 그럼요. 아, 나 이렇게 미쳐지네. 야, 재밌다, 야. 요 다음 책도 준비하고 계세요? 예, 뭔가 하고 있죠. 계약이 돼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저 혼자 그냥 놀고 있어요. 당장 곧 나올 거 이런 건 아직. 예, 네. 제가 혼자 출판 등록도 해놨고 해서. 아, 진짜요? 아,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만들어도 보고 출판사에서 뭐 이것저것 요즘 또 제가 굿즈도 만들고. 워낙에 굿즈도 그때 사실 저는 그림은 안 사고 굿즈는 5만까지 다 샀는데 에코백 그거 네. 들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어, 맞아. 나도 어. 그 에코백 그 릴라 그려져 있는 거. 네. 네. 핑크랑 파랑색 그 하늘색이랑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아직도 잘 가지고 다니거든요. 선생님 그림이 굿즈에 되게 잘 어울려요. 포스트 코로나의 첨단 작가는. 아니 근데 혼자서도 진짜 잘 노시네요. 그러네요. 오늘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구나. 뭐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뭔가 혼자서 뭔가 쭉쭉쭉 계속 기획을 하시잖아요. 유튜브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릴라 스튜디오 구독 꾹. 아 맞다. 지금 그림 뭐 그리시는 그 네.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 근데 다른 남자 작가들이랑 되게 친하신 작가들도 있는데 네. 그 작가들하고 뭔가 활동하시고 같이 막 이렇게 전시하시고 뭐 이런 거는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 친구들하고는 맨날 놀기만 놀았지. 수다만 이렇게. 네. 아유 말이 너무 많아서. 하긴 거기 수다들 남자 수다들이. 굉장하죠. 아~ 몇 시간 얘기하고 우리 또 자리 옮겨서 더 얘기하자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유명한 남자 작가들끼리 모여서 정말 입만 털고 계신 거야. 술도 안 마셔. 어. 오. 그리고서는 모음집이라도 하나 나올 법하건만.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남자 작가들은 담배를 피는데 우리 김준성 선생님 담배 안 피시잖아.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끼셔가지고 또 같이 담배 피는 자리까지 가셔서 막 입을 털고 계셔. 아 진짜요? 그 자리를 못 참으시고? 아 근데 뭔가 이 수상한 작업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작가들이랑 하시고 정작 친하신 작가님들하고는 이게 맞나? 그림을 같이 공유해서 뭐 전시를 같이 한다던가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그러네. 해보자. 우리가 예전에 일산파 이렇게 불렀었는데 다들 뭐 생업이 바빠가지고 다들. 근데 내가 봤을 때 정말 진정코 스트레스 푸시는 거야. 거기 다 모이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모여서 지금도 계속 만나서 수다를 그렇게. 요즘은 자주 다들 바빠가지고 자주는 못 보는데 프로젝트를 같이 하진 않지만 서로 전시를 열거나 뭐 책이 나와서 공연을 하거나 그러면 응원을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지. 뭐 정말 우리 시간 오버했어. 아 끝났어요 벌써? 오 그렇네 시간이 이렇게. 아니 불러놓고 자기들께 얘기 다 하고 나는 불러. 여기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10분 드릴까요? 아 근데 정말 책이 더 많았으면은 우리 시간 더 잡아야 됐었어 사실. 여러 가지. 근데 나는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도 좀 사진으로 올리면서 개인 작업이 어떠신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 우리 청취자님들한테. 그리고 그 세계가 그림책으로 나와서 각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독자들을. 아 이게 정말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풀어내는 되게 자연스러운 실타래 같은 이야기예요 라고 하는 면을 좀 보여주고 싶은. 어쨌든 이야기도 편안하고
참 그림도 편안하고 말씀도 참 편안하게 하시는 무던한 오지라퍼 그림책계에 언제나 보이는 우리 김 반장님. 사실 예민하고 이런데 그건 간직해 두세요. 웃음 조치가 들어있다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자 우리 스문공은 어떻게 지금 위화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게스트는 처음이고요. 맞아 오늘 그래도 말 좀 했어. 네 그래서 너무 바쁘셔서 안 되겠지만 고정 멤버로 예, 오셔도 정말 김 반장님으로 예, 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며 단톡방에 빨리 눈빛을 빨리 보내고 있어요. 남자 목소리 하나 필요해요. 어서야. 제발. 근데 우리의 수다를 감당하실 수 있을런다 모르겠네. 우리 여자들의 이 박장대소. 아, 저는 뭐 수다로는 잘 안 지시죠. 그럼요. 시간이 문제구나. 야, 우리 녹음실에 일산으로 옮길까? 예. 좋다 좋다. F4도 초청하고. 아~ 와우. 자, 막말토끼. 저도 진짜 선생님 전시회에서 본 막 그 생생한 앤서니 브라운과 또 다른 고릴라들과 뭐 이런 것들이 그림책에 빨리 더 많이 그림책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대합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아? 김 반장님 고릴라가 더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 맞아. 약간 우리 거 같은 느낌이지. 걔는 너무 각 잡혔어. 맞아 맞아. 토종 고릴라. 자 우리 김 반장님 오늘 네. 오랜만에 팟캐스트 참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자기들끼리만 말하고. 이 캐릭터를 어떻게 끌고 가잖아요. 이게 큰일이네. 많이 깨진 것 같아. 아니 뭐 전혀 깨진 거 없는데. 그지? 그림 그리면서 책 만들면서 이렇게 좀 지쳐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 또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각성도 하게 되고 제가 이런 사람이었나. 훌륭하신 분이었어. 지나온 것들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뭔가 했더라고요 많이. 계속 길게 오래 남아 있으면서 뭐 뭔가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겠습니다. 우와! 멋지다. 저는 김준 선생님 그 저희 막말토끼 요구를 좀 빨리 하루빨리 받아들이셔서 어디 웹사이트나 블로그나 아니면 페이스북 프로필이라던가 거기에 제발 하신 것들 그 책과 아니면 나중에 필요해 기록이 진짜로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감추지 말고 모든 걸 다 오픈하셔야 돼요. 부인도 못 찾아 자식도 못 찾아요. 숨겨져 있는 거 특히 전집 쪽들 뭐 이런 쪽들은 잘 못 찾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빨리 리스트 정리해놓고 또 전시 목록과 활동 목록과 이런 것들을 자기 역사를 자기가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시 그 작품 목록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진이랑 이름이랑 몇 년도에 전시를 했는지 예 네, 그런 것들 잘 엑셀이나 이런 것도 정리하셔가지고 브랜드가 됐을 때 김중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만나요. 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석 작가님 얼굴 시뻘개지셨어. 지금 약간 살짝 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약간 당황하신 부분도 뭔가 있고 뭔가 더 끝낼 거예요. 더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훅 끝내고 뭐 이런. 아 우리는 또 이후에 다음 회에 만나나요. 와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